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아들을 지주에 가둬 죽인 영조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도세자. 이처럼 부자 갈등의 비극을 말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조는 출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고 여타 왕들과는 달리 정통성 문제에서 취약함을 안고 출발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후에도 이인자의 난이나 나주개소 사건 등이 일어나며 왕권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조는 현실 정치 한복판에서 왕이 되는 것 못지않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몸소 경험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왕을 우습게 보는 신하들을 제어하는 방법은 그들을 학문적으로 누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무력이 아닌 지식이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지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을까요?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타고난 두뇌에 성실한 노력이 더해지자 즉위한 지 10년, 15년 뒤에는 유교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 영조만큼 해박한 사람이 없게 되죠. 사실 경은은 왕이 신하들한테 혼나는 자리라 대부분의 왕들은 경은에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오히려 신하들을 압도했고 이전과 달리 왕과 신하의 역학관계는 바뀌게 됩니다. 영조는 이런 식으로 권위를 잡았고 또 현실 정치 한복판에서 오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정치 경험도 쌓이면서 정치 구단의 반열에 오릅니다. 사실 영조라는 영민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상 정치는 안정돼 있어 보였지만 포장지를 뜯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한편 영조의 첫 아들인 효장세자는 9살이란 어린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후 둘째이자 마지막 아들인 사도세자는 7년 뒤에 태어났는데 당시 영조는 41세로 그 기쁨은 이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차기 왕의 자리인 세자로 책봉했는데 이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빠른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조도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예뻐했고 세자 역시 총명해서 영조와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세자는 어려서부터 군사놀이를 좋아했고 병서도 즐겨 읽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신체 조건과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세자의 이런 열정은 저술로까지 이어졌죠. 세자는 기본적으로 무인적 기질이 강해서 시간이 갈수록 학문과는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기질을 모를 리 없는 영조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연스레 아들을 꾸짖는 횟수가 늘어났고 아들은 아버지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세자에게 글 읽는 게 좋은지 싫은지를 물었는데 세자는 싫을 때가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영조는 동궁의 이 말은 진실하니 내 마음은 기쁘다고 대답했지만 이는 영조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